안녕하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눈썹 문신을 하셨네요. 흐린 것보다는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참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지 경기 부흥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풀기는 풀었지만 제가 얼굴을 딱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재명 씨와 대립각을 세울 당시에 화면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물을 흘리신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왜 눈물을 흘렸을까? 눈을 이렇게 살짝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씨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국민들의 수많은 질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얼굴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좀 많이 웃었어요. 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시는가? 뭘 그렇게 잘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냐고요. 국민들은 지금 밥 3끼 먹는 경제 때문에 본인도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국민들만큼 힘들 수 있어요? 네? 자, 이분이 부총리를 하시면서 얼굴 관상학적으로는 과연 어떨까를 한번 이제 보자고요. 네. 이마는 넓은 편이죠? 눈썹은 이제 문신을 하셨어요. 네.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은 높은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하시니까 경제의 재물운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제를 총괄하고 네. 우리나라 경제의 재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권자니까 이분에게 있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를 놓고 봐야 돼요? 일단은 코죠. 코가 유통재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를 좌우의 광고리 받쳐줘야 돼요. 좌우의 광고리 받쳐줍니까? 살짝 올라오다가 말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코를 못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을 상징하는 바로 이 재배궁의 표상이 콘데 이 코를 받쳐줄 수 있는 좌우의 신화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신화가 부족한 것과 같고 신화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물운이 너무나 약하다. 또 하나는 이분의 이 좌우 법령이 입 양쪽을 싹 감싸고 돌아야 되는데 딱 콧망울 아래에서 멈춰요. 그죠?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의 법령이 이게 뭡니까? 내려다 말았죠? 그죠? 약해요. 환한 상태에서 비추고 있는데도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길이에요. 물길. 물길이 감싸줘야 됩니다. 적어도 연세가 지금 63세가 되신다라고 하면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이 물길이 완전히 쌓아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재물이 풍족해질 수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입술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관리하는 이 콧방울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콧대는 괜찮지만 좌우의 콧망울이 약합니다. 좌우의 콧망울이 탄력성이 부족해요. 예. 콧망울의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단단해 보이나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재물에 대한 공격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이 비량, 콧대를 볼 수 있고요. 준도도 중요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콧방울이 단단하게 꽉 붙잡아 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너무 허랑해요. 이제 인중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입술이 이때 이제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입술이 막 텄죠? 입술이 얇고 작으면서도 윤곽은 분명하지 않아요. 입꼬리 하향했죠? 제가 꼭 나쁘게 보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참 문제점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도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면 입꼬리가 하향을 했기 때문에 참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도 마지막은 입꼬리거든요. 입꼬리에서 앙얼굴은 못 된다라고 해도 입꼬리가 처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 이분은 현실감이 없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셨는데 예, 유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얼굴 관상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 부서는 재복이 강하신 분이 책임을 맡아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이분의 얼굴을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